오늘은 지속적인 업로드로 블로그 SEO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기 없는 주제의 블로거입니까? 저도 그런데요. 블로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주제를 정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이 관건이며 고퀄리티보다는 지속적인 업로드가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선은 그것보다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지속적인 업로드는 블로그 SEO 최적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1. 지속적인 업로드는 블로그 SEO에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업데이트는 검색 엔진 최적화와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 실제 작업을 기록하고 공유하면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자신감 갖기 인기 없는 주제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키워드와 SEO 키워드 선택과 SEO는 중요합니다. 검색량과 경쟁이 높은 키워드를 조합하여 롱테일 키워드를 고려하세요. 5. 진정성 있는 글은 어떠한 알고리즘 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인기 없는 블로그는 주문을 받는 것이 주요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기술자들은 전화 상담이나 AS에 강점을 내세우고 작업 모습을 기록해 실시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래픽에 목숨 거는 블로그 운영보다는 투박하고 아마추어적으로 보여도 지속적인 업로드를 통해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블로거라도 자기 분야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점을 주제로 유익한 블로거로 성장하기. 경험 공유 본인의 강점을 주제로 선정하고 경험을 공유하세요. 인기 있는 주제는 경쟁이 심하므로 콘텐츠의 경험을 쌓아 진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글을 쓰지 않아도 유익한 블로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용한 경험을 공유하여 자신감을 느끼고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1000자에서 2000자가 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블로그보다 글자 수를 더 채워 넣었죠. 제 이야기를 공유하자 사람들의 호응도 이어졌는데 그것에 자신감을 얻어 블로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는 철옹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처럼 반응이 즉각 오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계단이 있다면 1년에 한 계단만 올라갈 수 있게 허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뭔가 달라질까?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땐 네이버가 공평하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1월 27일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한 블로그는 현재 블덱스 기준 979개의 글을 썼다고 나옵니다. 1년에 1포스팅도 못했고 오늘 블로그 지수를 보니 준최치의 결과입니다. 도배시공을 예로 들면 블로그 주제가 너무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 블로그가 주제라면 매번 여행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직업을 주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트래픽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 블로거가 큰 부담 없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타일이나 도배, 에이컨 청소, 집수리, 설비, 수타 소바 등이 큰 부담 없이 콘텐츠 생산하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일상이니까요. 블로거 본인의 특기나 기술 작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내어 주제를 기획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콘텐츠로 블로그 SEO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다. 블로그는 뭐다? 꽉 짜인 틀에 맞춰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C-랭크, 오로라, SEO 등의 알고리즘입니다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강의 틀은 알아야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색량과 경쟁이 높은 키워드를 조합해서 롱테일 키워드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 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여 트래픽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준최7에서 최적으로 올라가려면 롱테일 키워드를 활용하여 경쟁이 덜한 검색어를 타겟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롱테일 키워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일상에서 콘텐츠 찾기 문단에서 롱테일 키워드를 찾아보면 도배 시공, 작업 환경 블로그 글자 수 부담 줄이기 초보 블로거, 키워드 선택과 같은 긴 키워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롱테일 키워드는 더 구체적이고 검색량은 적을 수 있지만 경쟁이 덜해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비나 도배 등으로 시작해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욕심을 부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설비, 청소, 트래픽 없는 분들 포함. 블로그 주제로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틀에 박힌 글보다 진정성 있는 글은 알고리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기 때문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량이 증가합니다. 저도 못하고 있는 소통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담도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경쟁자들이 실패한 시공에 대한 상담도 시간을 정하거나 블로그 댓글로 친절 상담을 약속한다면 소통이 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앞으로 댓글에 답변을 달거나 독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 블로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블로그 지수 최적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착 시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교활함보단 키워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블로그 글의 검색 엔진 노출을 높이는 꾸준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